워낙 추우니까 아침에 옷 입을 때 멋보다는 따뜻한 게 먼저인데요. 예전에 유행했던 무스탕 패션이 돌아왔습니다. 따뜻하지만 너무 두툼해서 사실 여성들은 뚱뚱해 보인다고 좀 피해왔었거든요. 네, 무스탕이 둔해 보인다는 거는 이제 옛말입니다. 최근에는 날씬하게 스타일을 잘 살린 제품들이 많은데요. 멋과 보온을 살린 무스탕 패션 취지였습니다. 따뜻하게 멋까지 챙긴다. 스타일 좀 있다는 패션 스타들의 애장 아이템, 무스탕. 조종사들의 방한용 재킷으로 시작한 무스탕은 양가죽과 털을 가공해 보온성이 뛰어나고, 최근엔 소재 가공이 진화하면서 두께도 얇아지고 무게도 한층 가벼워졌는데요.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고 또 예전에 비해 가벼워졌고, 디자인도 요즘 너무 예뻐서 찾고 있어요. 예전 펑퍼짐하던 무스탕은 잊어라. 몸매를 살려주는 날씬한 디자인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엉덩이를 가려주는 롱 스타일은 허리선을 잡아 스타일을 살리고, 라이더 재킷식의 짧은 무스탕은 활동성에 발랄함까지 더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한층 밝아진 색감에 부분적으로 색을 달리해 밋밋함은 없애고 경쾌함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무스탕 베스트도 인기 만점. 무겁게 보일 수 있는 겨울 패션을 가볍게 연출할 수 있어 단연 대세 아이템입니다. 보통 무스탕이 부해 보이기 마련인데 여기는 소매가 없어서 가벼워 보이고 이거 하나만 걸쳐도 멋스러워 보여서 자주 찾고 있습니다. 망토 스타일로 귀엽게 코디할 수 있는 무스탕에서부터 무스탕과 가죽 등 다양한 소재를 섞어 보온과 멋스러움을 적절히 살린 아이템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다양한 스타일과도 잘 어울려 인기입니다. 무스탕은요, 목이 풍성해 보이는 폴라티와 스키니진, 롱 부츠를 같이 어울려 입으시면 예쁘시고요. 그리고 H라인 원피스와 함께 입으면 우아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무스탕은 소재 특성상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직사광선은 피해야 하고, 비나 눈을 맞았을 땐 물기를 제거하고 그늘에 말려야 합니다. 얼룩이 묻었을 때에는 지우개나 부드러운 스펀지를 이용해서 물을 묻혀서 살짝 문질러주시면 좋고요. 무스탕 전용 클리너를 사용해서 문질러주시면 더욱 효과적인데요. 너무 세게 문질렀을 경우에는 변색의 우려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올겨울 한층 가볍고 멋스러워진 무스탕으로 나만의 감각적인 스타일을 연출해 보는 건 어떨까요?